어느 초등학생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빠한테 무지무지하게 그냥 눈물이 그냥 쏙 빠지도록 혼이 났습니다.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가 났어요. 아무도 말 못하고 분위기 삭막한 상황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탁에 다 둘러앉았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그냥 축 처져 있고 또 냉전 분위기도 나요. 아빠가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고 좀 미안하잖아요. 아들을 시켰어요. 혼을 냈지만 야, 네가 잘못도 했으니까 식사기도 네가 해. 아이가 너무너무 억울한 표정으로 그래도 할 수 없이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이 아이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아빠를 마음에 품고 있는지, 이게 그냥 기도 안에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승의 내용이었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도 알 수가 있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이가 주로 염려하고 열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 사람은요,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을 결국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내가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게 내 기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건요,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 기도가 온통 돈 문제입니다. 그분은요, 요즘에 좋은 일이건 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건 간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있든지 아니면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려서 힘들어해서인지, 어쨌든 이 돈 문제에 지금 굉장히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돈 문제에. 어떤 분은 이 기도가 사업이 그냥 계속 제목으로 나옵니다. 기도만 하면 사업 얘기, 사업 기도 막. 이분은 사업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분이죠. 이 사업을 어떻게 확정해야 될 텐데, 뚫고 나가야 될 텐데,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아 이러면서 이 사업에 지금 완전히 몰두해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문제죠. 어떤 분은 결혼 문제. 어떤 분은 지금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그 누구 또는 어떤 문제. 이걸 계속 기도하는 분들. 그것이 그분의 지금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제일 절실해요. 여러분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즘의 여러분을 규정짓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의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이 온통 교회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로. 그의 기도가 그걸 보여줍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고 있는 그의 태도와 자세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달라요.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원래 유대인들은요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스탠다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바리새인, 어떤 세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지칭하던 사람, 죄인이라고 지칭하던 사람,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일어나가지고 촥 하나님 앞에 근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 유대인의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 당연하죠.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간절함, 애절함의 표현입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경기 중에 이제 뭐 TV가 감독에게도 가끔 비치지 않습니까? 온 전 세계로 우리나라에도 막 전 국민에게 다 방영이 되는 건데, 아이 경기 중에 막 무릎을 꿇고 차범근 감독이 감독 그 장소에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국가대표 지금 감독이 특정 종교를 저렇게 드러낼 수가 있느냐, 아주 비난을 했어요. 그때 그러한 비난에 대한 차 감독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절실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절실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간절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가 그대로 기도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넘어가 기도하질 않았습니다. 왜? 아데미 우상 숭배로 이 도시는 그냥 우글우글하거든요. 죄와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예수 믿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와 고양이 같은 거거든요. 물과 기름 같거든요. 마귀는 교회를 깨기 위하여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죄수 생활하면서도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에베소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애절한 표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기도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제가 주로 기도하는 대상이 제 아이들, 제 아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왕성교회. 그리고 교회의 성도님들. 또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는 분들, 이 거의 80-90%예요. 그 제 아이들 기도나 뭐 제 아내 기도 뭐 이런 거는 나중에 거의 다 끝나고 이제는 그냥 한번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듯이 슬쩍 하고 지나가게 되는. 사실 가족한테는 좀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게 저만의 모습일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거의 그럴 겁니다. 이게 담임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거든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양무리의 목자로서의 이것이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울의 마음을 뭐 다는 아니어도 일부분만큼은 아, 그래서 이러겠구나. 이게 이해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누구 앞이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운을 어떻게 처음에 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게 천지개벽할 그러한 정보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이것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어디 감히 죄에 많은 인간이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냐? 말이 안 된다. 두려운 경외감을 그들은 가지고 여호와 대신에 이게 에둘러 가지고 주 또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바울도 뼛속까지 전통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게다가 이 사람은 율법에 완전히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 아닙니까? 철저한 율법 정신을 계승했던 사람. 나중에 율법주의로 빠져버리잖아요, 바리새파가. 예수님의 철저한 책망을 받는데 어쨌든 그도 역시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죠.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계시와 비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고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눈이 확 열리니까 과거에 자기가 읽고 알고 보던 성경이 아니에요. 더 이상 새로운 놀라운 신약, 새로운 언약이 가득한 성경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은 아버지시구나, 이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를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고 팔짱 끼고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친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오냐 하면서 뛰어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들을 응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거예요. 기도의 근거. 기도의 근거. 아버지는 자녀의 요청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 그럼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세상은요, 겉사람에 치중합니다. 겉사람을 완전히 가꾸고 겉사람을 그냥 하여튼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겉사람 있죠. 그래서 이 스펙과 외모, 여기에 올인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어느 문화, 어느 나라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버려요. 뭐 성형은 이제는 물 건너간 그러한 주제지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 몸짱, 헬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막 특히 젊은 층들은 막 여기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하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보니까 또 참 이상해요. 엉덩이를 막 하여튼 빵빵하게 만들고 키우는 또 그런 운동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이렇게 막 헬스를 좀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서 막 헬스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막 랜덤으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세기말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게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여주기 위한. 이건 좀 세기말적이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바울의 관심사는 속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 즉 외모나 스펙은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지요. 화무시비롱, 꽃이 열을 못 가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배우를 보세요. 멋진 남자 배우를 보십시오. 주연 오래 하던가요? 얼마 못 갑니다. 더 싱싱하고 더 예쁘고 더 잘생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대체가 됩니다. 반면에 식모 역할을 한다든지 감초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늘 꾸준하게 나오잖아요. 길고 얇게 가는 그러한 분들. 그게 겉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지요.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늘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일신, 우일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두 인물이 바로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왕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집안 좋습니다. 외모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의 키를 성경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키가 190이었다는 거예요. 훤칠합니다. 집안 좋습니다.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비교의식의 노예가 됩니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그러다 귀신 들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결말. 이 겉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가요? 그는 속사람이 강건했습니다. 사실 그는요 하위 1%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상위 1%가 아닙니다. 하위 1%. 알아주지 않는 가정이죠. 그것도 말째 아들로 태어났지요.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지요. 그냥 그런 사람.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 강건한 속사람.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에게 그냥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원해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중에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이십니까? 저는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 위해서 진짜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 1순위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 많죠. 그러나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이 시대가 죄가 관영합니다. 어둠이 너무 짙습니다. 마귀가 잡아먹으려고 유혹해옵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악에 사로잡히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게 완전히 난도질당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도전을 이기고 불신앙의 모든 세력을 격파해 나가면서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돌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대학 좋은 데 가고 심지어는 결혼 잘해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상 누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펙과 외모 좀 부족해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 충만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은혜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예수님이 어느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 특별히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를 보는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늘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아하, 저 교회는, 저 공동체는, 저 가정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 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조합이에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터가 잘 닦인 반석과 같은 건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이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도전과 내부적 갈등의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자,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당나라 측천무후 때, 이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아닙니까? 여자 황제. 이 측천무후 때 누사덕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측천무후의 인정을 받고 그리고 총애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사덕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도 고관대작으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경사가 난 거예요. 형제가 그때 누사덕이 자기 동생을 불렀답니다. 얘야, 우리 형제가 다 황제의 사랑과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좋은 일이지만 우리를 눈꼴시리하게 바라보는 시세 많은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야.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니? 그러자 동생이 말을 하더랍니다. 형님,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령 누가 저한테 퇴하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화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닦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자 누사덕이 동생을 향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게 바로 내가 염려하는 거야. 아우야, 그 사람이 너에게 침을 뱉는다면 이미 너에게 무언가 분노가 있고 증오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시샘이 있는 건데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침을 닦는다면 얼마나 더 미워하고
더 기분 나빠하게 하겠니? 그냥 그 침 가만 놔두면 말라버리니까 내비둬라. 여기에서 타면자건, 침은 저절로 마른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온 거예요. 타면자건. 서양에서는 여러분 뺨한 대만 때려도 이거 모욕이라고 해가지고 결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하물며 얼굴에 퇴하고 침을 뱉은 것은 수치 중에 수치,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그렇지만 황제의 총애와 사랑을 받으면 그마저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조그만 일에도 못 견디고 바라락 떱니까? 왜 조그만 손해를 받아도 우리가 이거 못 갚아줘가지고 그냥 열불이 납니까? 왜 우리가 운전할 때에 차는 막 막혀서 거북이 걸음하는데 누가 끼어들어오려고 그러면 깜빡이 키면 코 안 비켜주려고 그냥 앞으로 계속 갖다 붙이면서 그냥 그 남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자꾸 그렇게 속 좁은 모습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얼마나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그 순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존재가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즉 복음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우리 풍성해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망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띤 신앙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참 황당합니다. 이 성직자의 옷의 옷단을 이 황금색으로 치장할 거냐, 빨간색으로 치장할 거냐. 왜? 빨간색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이쪽에서는. 저쪽에서는 아니다, 황금색이다. 왜?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믿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황금색으로 치장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격돌이 붙어가지고는 열흘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신앙 논쟁을 벌였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자 어느 외딴 집의 지하실에서는요, 여섯 명의 공산주의, 요 볼셰비키 혁명가들이 모여가지고 공산주의 운동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있었어요. 몰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확 터져가지고는요, 제정 러시아의 짜르 완전히 목이 날라가 버리고 처형당하고 교회다 그냥 불 태워버리고 문 닫아버리고 그뿐입니까? 교회 지도자들 다 처형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교회가 쓸데없는 일로 왈가왈부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즉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왕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힘이 있고요, 그럴 때 교회가 능력이 있고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요, 그럴 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만방에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 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예수는 그 안에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실화되신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방탕과 부도덕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을 능히 극복하고 거룩과 성결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바울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오죠. 사건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뭡니까? 부활 사건. 여러분, 인류 역사에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살았던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스리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능력,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떤 문제라도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죄수로 지내고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설명하는가? 두 번째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훨씬 더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 제자들은 말했죠. 예수님, 저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 먹이려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우린 돈 없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돼요. 빨리 보내세요. 배고파합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구한 것이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인데 이 오병이어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셔야 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2만 명가량을 먹이고도 남아서 열두 광주리 남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우리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대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어디서 배라도 나타나서 우리 처자라도 좀 살려주면 좋겠다. 남자들은 죽더라도. 이게 그들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바다를, 그리고 그 바다를 통해서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감과 같이 홍해를 걸어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기다립니까? 시간 좀 간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실망해서 또 인간적 방법과 수단에 손을 딱 내미는 그런 우리의 모습.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영어 예배부를 담당하는 조셉 김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이 조셉 김 전도사님은 외국 국적자예요. 외국 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거소증 같은 건 있지만 그래도 제약이 꽤나 많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정확한 이렇게 크레딧 같은 거라든지 뭐 하여튼 누가 보증 같은 거 안 써주면 할부로 차를 못 써요. 차를 사고 싶은데 차를 못 사는 겁니다. 몇 번 시도를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목돈을 주고 중고차를 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에요. 계속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어떤 분께서 우리 조셉 김 전도사님에게 집에서 사용하던 차를 한 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조셉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차를 좀 저 필요하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근데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 없다는 것을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차를 달라고 기도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작 제가 운전면허를 안 땄어요. 운전면허를 안 땄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어떤 농촌에서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다 말라 죽은 상황이 되니까 농작물이 다 기도를 했다잖아요. 교회 모여가지고. 근데 어떤 어린 여자애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더라지 않습니까? 너 그거 왜 들고 있니? 우리가 비 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딱 그건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더 능히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걸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대로 사실 드러납니다. 기도는 나를 규정 짓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로 나아가는 이 즈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에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